반갑습니다. 오늘 3회차로 모시려고 합니다. 3회차. 그러나 이제 두 분이 처음 오셨고, 뭐 남로창을 배우셔서 알겠지만 장단이 중요하듯 시조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조창은 처음 오신 두 분도 있고 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섯 개, 5박하고 8박이 혼합박자로 되어 있어요. 초심자에게 복잡하게. 그래서 요러한 악보가 지금 정관본인데 대개 우리 뭐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보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는 선율선부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누여가지고 보는 악보를 보는데요. 저는 그냥 이 정관보로 하는 건데 정관보 처음부터 못 보셔도 되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래서 이 정관보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수직으로 보시는 거고 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으로 보시는 거고 종으로 볼 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한 칸 한 칸에 한 박으로 보시면 돼요. 한 칸 한 칸은. 그래서 중간에 횡선으로 쭉 이어진 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다섯 칸이고 아래는 여덟 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섯 칸, 즉 한 칸이 한 박으로 생각하시고 5박으로 이루어졌고 밑에는 여덟 칸이니 8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하고 아래하고 기력 길이가 달라진 거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시면 5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8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박 대신 8박이 또 나와요. 그래서 5박은 이렇게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둔 이유고 5박만큼 쉬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박 다음에 5박 8박 이렇게 해서 초장이라고 해서 시조창은 초장 중장 종장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초장과 중장의 장단 수가 똑같은데 5박 다음에 8박 다음에 8박 다음에 5박 다음에 8박 이렇게 순서로 초장과 중장이 똑같이 이루어져 있고 종장이 가운데 8박이 줄어져서 조금 짧아졌는데 5박 8박 5박 8박 이렇게 이루어졌죠. 마지막 종장의 8박은 첫 박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제 음악으로는 5851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5박의 장구의 그림 부호가 바로 옆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채편은 짝대기 이렇게 하나 근 거고 궁편은 동그라미 근 거고요. 채편과 궁편이 합쳐진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게 이제 처음에 합장단이죠. 그래서 양쪽 다 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단지 하나 더 이제 그 동그라미에 시옷자가 들어가 있는 투표 기호처럼 생겨 있는 그거는 원래 타잼이 없는 건데 시조창처럼 그 한 박이 한 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느린 음악에 있어서는 그렇게 빈 공간을 그냥 쉬었다 가기가 모함으로 이렇게 사이박이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지퍼만 주고 가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구로 쳐보면 합장단이잖아요. 합장단 치고 사이박으로 왼쪽에 둘째 손가락만 살짝 들었다 이렇게 살짝 지퍼만 주는 소리 없는 박이고요. 원래는 타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편, 궁편, 채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장단으로 다 두 번 하신 분들은 반복되는 것이라서 지루하실 수 있으나 하여튼 5박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두 손 다 드시고 무릎 위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장구가 앞에 있어서 요거를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치겠습니다만 그래서 합장단이죠. 사이박은 꼭 왼손에 둘째 손가락을 들었다가 이렇게 짚어주고 그 다음 셋째 박 채편이죠. 그 다음 넷째 박 쿵편이죠. 다섯째 박 채편이죠. 요거를 천천히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노래 배울 때 노래하면서 이 손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 오박은 잠자다가도 툭 치면은 그냥 오박해봐 그러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노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치셔요. 누구나. 자 오박. 오박은 비교적 쉽습니다. 처음에 합장단만 쳐놓고 사이박을 짚어놓으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에서 끝나면 돼요. 문제는 8박이 조금 복잡한데요.
팔박 한번 그림보 보시면서 가보시면 처음에 합장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박이죠. 이거 사이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이박을 이렇게 짚어주고 그 다음에 채편이죠. 그 다음에 넷째 박은 궁편이죠. 네, 여기까지는 위에 다섯 박에 제4박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안 가고 또 왼쪽에 사이박을 짓고 사이박을 항상 왼쪽에서 하는 거니까 역시 왼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박은 또 사이박 짓고 또 여기서 오른쪽 안 가고 또 왼손 쿵편을 쳐요. 여기가 정신 안 차리면 가장 헷갈리는 곳입니다. 그제서야 제7박에서 오른쪽 채편 가고 마지막은 궁편에서 끝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박은 채편으로 끝나고 8박은 궁편에서 끝나서 그것 또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서 8박이 조금 정신 차리셔서 치셔야 돼요. 한번 8박 처음부터 쳐보겠습니다. 합장단, 사이박, 채편, 궁편에서 사이박, 그렇죠? 또 궁편, 채편, 궁편.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채편은 자, 두 번 타칠 수도 있어요. 땅, 땅, 쿵.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대에서 시조창 장단을 장구로 할 때 대개 그렇게들 많이 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장구를 칠 때에는 5박 같은 경우에는 합장단 치고 사이박 치고 그 다음 채편인데 이걸 되게 굴리죠. 굴리고 궁편 치고 채편 치고 그래서 셋째 박은 채편인데 항상 굴려줘요. 8박도 마찬가지예요. 합장단, 사이박, 굴리고 궁편, 사이박, 궁편, 채편, 궁편인데 이때 채편 이렇게 한 번 더 친다는 거죠. 채편, 궁편 이런 식으로 많이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장단을 할 때는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도를 그렇게 빨리 안 나가서 초장하고 중장의 첫 5박까지만 배웠고요. 그러니까 시조시 내용으로 보면 초장이 녹수청산 깊은 고래 청려완보 들어가니 중장에서 천봉에까지 배웠어요. 녹수청산 아주 직역하면 물이 녹색이고 산은 청색이다 이건데 아주 우거진 물이 흐르는 계곡에 물이 흐르는 아주 우거진 산내 깊은 골짜기에 청려완보 청려 망아지려자인데요 어려운 한자죠. 푸른 망아지 명아주 대개 옛날 지팡이를 명아주 나무로 많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완보 느릴 완자죠. 걸을 보자고 그래서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서 그 울창한 산 속에 들어가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장에서 천봉에 직역하면 천 개의 봉오리인데 봉우리죠. 봉오리는 꽃봉오리 할 때 오리고 산봉우리죠. 봉우리가 천 개나 있다는 건데 그만큼 봉우리가 아주 깊은 산이니까 봉우리가 아주 무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천봉의 백운이요. 흰 구름이 꼈다는 거죠. 흰 구름이 걸쳤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배울 참이에요. 원래 녹수 이건 남자청이고 녹수 이거를 여자는 이제 한 옥타브 위로 부르시는 건데 그래서 여자 키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녹수 배우신 분들도 많으니 이래가지고 한때 중장 한번 해고요. 또 세 개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녹수 성가시더라도 무릎장단 이건 이제 무릎에다 얹어놓고 친다 해서 무릎장단 그래요. 치시면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녹수 아 죄송해요. NG 다시 시작. 녹수 청산 깊은 골로 청녀
박에 끊어지고 일곱째 박, 여덟째 박을 쉬는 거예요. 시조장에 악기 반주는 있죠. 악기 반주만 하죠. 난 중장 갑니다. 천보 잊으셨죠? 예. 뭐 한 소절씩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녹수처 자꾸 왜냐면 자꾸 석자를 막 자꾸 부르다 보니까 여기 녹자기 때문에 항상 세 번째 글자가 셋째 박에 저기 돼야 되는데 셋째 박에 청자 셋째 자를 붙이면서 떠시는 거예요. 이거 오른손 치면서 청자 붙이고 떨고 넷째 박에 사자 붙여가지고 사 꺾는 음으로 사 이렇게 사 그리고 황이라는 음으로 이제 떨어져서 두 박 떨림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녹수 남궁 선생님의 키로 여자는 맞춰서 하세요. 여성분들만 해보세요. 녹수 시작. 녹수 그죠. 정산 그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왜 한옥 더 위로 안 하십니까? 오늘은 자제하시네. 조금 흥이 아직 발동을 안 하신.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공사가 중요하니 또 오늘 두 분도 새로 오고 해서 한 다섯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녹수 청산 다시 한번 시작 녹수 청산 네, 또 한번 시작 녹수 녹수 청산 이제 마지막 한번 하기 전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박 치고 나서 자꾸 넷째 박을 안 가셔. 셋째 박 떠니까 손도 떠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해야 떤다면 하셔야지. 물론 우리가 장구를 할 때는 여기 떨긴 떠니까.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 잘하셔. 근데 왜 쿵 여기 왼손을 안 오시냐고. 자 마지막 시작 녹수 청산 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기프 여기가 기프 이렇게 되는데 푸에 둘째 박이 사이박 임으로 예비 동작으로 이거 들어 올릴 때 을을 이때 하면서 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 요건 짧지만 떨고 합장단 치면서 기프 이렇게 음이 올라가면서 을라는 깊은 할 때 을라는 둘째 글자도 붙여지잖아요. 그때 사이박을 예비 동작으로 들어 올리면서 그때 을을 내라. 그래가지고 세 박을 뻗는 거잖아요. 깊은 비록 뒤에 고하기 전에 슬쩍 짧게 떨어지긴 하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고 깊은 떨어지고 왼쪽 쿵 치면서 다시 음이 올라와서 고하고 또 그 다음도 사이박이에요. 그래서 고하고 또 사이박을 예비 동작으로 들어 올리면서 이때부터 신나게 두 박에 걸쳐서 떠오는 거죠. 고
이렇게 되는 거고 깊은 고래인데 애를 몸을 분리시킨 것 뿐이에요. 애로 안 하고 어로 발음했다가 나중에 이로 바꾸는 거. 그래서 어 살짝 으라는 매개음을 넣어가지고 마지막 박에 이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모음 변화. 그거를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로 얼버무리듯 하면서 슬쩍 그 모음 변화를 하라고 그랬죠. 발음 정확하게 하지 말고. 네, 그런 거. 이거 8박이 한 호흡인데 한 호흡에 처음엔 어려워요. 따라서 쉬는 도둑 숨 쉬는 데는 골 여기서 쉬었다가 가셔요. 그래서 여기서 쉬니까 안 쉬면 발음이 고러 이렇게 러로 발음할 텐데 여기서 쉰다면 골. 그래서 여기 리을자를 붙인 거고 뭐 쉬더라도 여기에 리을자를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러로 발음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뭐 골 또 여기 러 발음해도 누가 잡아가진 않는데 여기 리을 발음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어로 발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이제 도둑숨을 쉴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유도리가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깊으시 합장단 두 손 드시고 시작. 깊은 골로 예. 이제 훌륭하게 조금 팔박 노래와 함께 팔박도 헷갈리지 않고 하시는 분이 서서히 나타나고 계시네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요것도 한 다섯 번 반복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깊으 시작. 깊은 골 어이. 네, 그리고 두 손 또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팔박의 첫 박이 또 두 손 다 들어야 되니까 합장단 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공중에 좀 있으면 그때 이제 노래가 멈췄다가 그 다음 청년 이제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복 시작. 깊은 깊은 골 어이. 예. 또 시작. 깊은 마지막 한 번 더요. 시작. 깊은 골 들어. 그 다음 갈게요. 청려. 여기는 청려로 되어 있는데 청려 발음을 해주시고 청려. 그래서 녹수처럼 같은 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청녀 원. 중간에 도둑숨을 쉬었지만 원래는 한 호흡에 여기 제 7박까지가 이제 한 호흡이에요. 그래서 청녀 해놓고 좀 오래 뻗죠. 어디까지 뻗냐면 첫 박 청녀 해놓고 둘째 박을 지나 셋째 박을 지나 넷째 박을 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넷째 박 치고 나서 그 떠는 표시가 있는데 그 떠는 표시가 처음부터 떠는 표시가 넷째 박부터 떠는 표시가 처음 시작부터 있지 않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 시점이 넷째 박 쿵 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사이박임으로 예비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이박을 들어 올릴 때 붙어 떨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떨어가지고 계속 거의 두 박자 떨는 거니까 이때부터 떨어가지고 사이박 붙이면서도 계속 떨다가 끝에서 또 음이 떨어지죠. 청년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섯째 박 치면서 그 떨어진 음을 가지고 글자도 바꿔서 완자로 처음부터 두 박 떠는 거예요. 완 여기까지 가는 거죠. 다시 붙여보면 청년 하는 거죠. 해보실까요? 시작. 청년 이거죠. 다시 시작. 청년 띄었으면 붙여놔야 붙여야 이게 띄어지는 건데 붙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띄어버리시는 분이 있네. 청녀 다시 한번 시작. 청녀 다시 한번 시작. 청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조 중에서 가장 낮은 음 마지막 여덟째 박은 왼손이죠. 보 요거는 반은 뻗고 반은 떠는 거. 왼손 치자마자 그 다음 5박의 합장난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번엔 두 손 드시는 거죠. 왼손 한번 치고 두 손 드셔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치고 보 이 순간에 뻗다가 두 손을 들면서 같이 떠세요. 이런 식으로 보 들어 이렇게 가는 건데요. 들어 여기는 그 녹수청산 깊은처럼 기프처럼 거기랑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들어 할 때 역시 사이박을 올리는 거예요. 들어 둘째 박은 그냥 쭉 뻗는 거니까 이제 시간 되면 집어주고 이게 이제 둘째 박이니까 집어주고 셋째 박 칠 때 떨게 돼 있죠. 네, 셋째 박 떨면 돼요. 들어 이렇게 떨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는 녹수청산처럼 비슷해요. 역시 가 녹수청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들어 가 근데 다섯째 박 치자마자 쉬세요.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오바 끝까지 떠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이 정관부 볼 때 일단 쉬는 부호라도 하나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처럼 가 떨다가 세목골이 나타나고 다시 또 떨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세목골이 쉬라는 표시입니다. 순표예요. 그래서 이 정관부에서 쉼표는 요 세목골하고 옆에 그 정관부 옆에 체크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쉬는 거예요. 처음에 녹수청산자리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산하고 여기 니은 받침하고 서로 중첩이 되었는데 그 옆에 체크 표시가 있죠. 요런 게 숨자리예요. 예. 그래서
옆으로 체크한 거나 세모표 한 곳에서 원래 정식으로 쉬는 곳이고요. 이제 그런 표시가 없는데도 우리가 쉬었던 곳은 도둑 숨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앞에 보호서부터 쉬지 않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박이 8박이 왼쪽 힘으로 보트로 가. 그래서 미리 끊으시라는 거예요. 가. 그리고 빨리 숨 쉬고 합장단 치기 전에 미리 아 이게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 여섯째 박 치면서 같이 끊는 거. 치면서 동시에 노래도 끝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곱째 박, 여덟째 박은 노래는 쉬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단은 쳐주시죠. 오른손 왼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장 넘어가게 다시 연결해 보면 보부터 왼손이죠. 보트로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왼손만 드시고 보 이청이에요. 시작 보트로 가하니 다시 왼손 들고 보 시작 보트로 가하니 그거예요. 역시 사이박 들었으면 짚어줘야 돼요. 응. 그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면박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꾸 이렇게 자각을 드리려고. 자 여기까지가 초장이에요. 네. 초장 처음부터 하고 중장 5박까지 하여튼 배운 건데 아직 복습 시간인데 새로 오신 두 분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있습니다. 녹수 시 자 녹수 청산 깊은 골 사람이 편안한 감을 가지게끔 본인도 편안하게 하죠. 안정되게 부르셔야 돼요. 이제 안정되게 부르는 가장 큰 힘은 호흡이죠. 호흡에서 딱 밑에서 단전에서 지탱해주는 그게 그러면서 호흡이 달리지 않고 호흡이 편안하게
쭉 몇 바퀴 뻗을 수 있는 그 안정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장 천봉인데 천봉에 역시 천봉 얘 할 때 얘도 이게 중모음이라서 모음 변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어이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이렇게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꼭 모음, 중모음을 모음을 분리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여기서 천보 역시 시작음은 녹수 우리 평시조 초장 시작할 때와 똑같은 음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음이 한음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올라가는 시점에서 역시 사이박을 예비하기 위해서 왼손에 둘째 손가락을 들면서 올라갈 텐데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의 사이박은 치면서 곧바로 사이박 올렸는데 여기서는 그 올라가는 음이 뒷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박에서도 뒷부분에 임이라는 한음 높은 음이 중보다 임이라는 음이 한음 높거든요. 이게 이제 정관보에서만 쓰는 율명이라고 하는 우리 서양 음악식으로 따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같은 음 계명이에요. 그걸 우리 국악에서는 율명 그러는데 그래서 중보다 한음 높은 율명이 요 임이에요. 그래서 한음 올라가는데 천보 좀 쉬었다가 나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좀 같이 얘도 좀 참았다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천보 그 대신 이제 늦게 이게 올라갔으니까 빨리 이제 이거 둘째 박을 짚어줘야겠죠. 천보 요 떨림은 지금 저 처음 나오는 건데요. 지금까지 떨림은 제자리에서 약간 향상되게 떨었다면 요 음은 떨면서 내려와요. 지금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천봉 이렇게 이제 뒤에 이응자가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이응자가 붙는 건데 떨면서 아주 살금살금 내려오는 거죠. 옹 이런 식으로 옹. 그래서 그 음이 떨어진 음이 바로 그 천보 했을 때 그 중이라는 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옹 떨어진 음에 에를 그냥 갖다가 같은 음으로 에 하면 돼요. 에 하자마자 또 떨어야 되니까 에 이렇게 해서 두 박 떨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왼손 치자마자 그 다음은 뭐예요? 오른쪽이잖아요. 채편이잖아요. 그래서 치자마자 채편 올리면서 동시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는 거죠. 역시 두 손 드는 이유는 8박 첫 박이 합장된 힘으로 또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연결해보면 천보 떠는 게 처음부터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그 떠는 요령은 그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음을 잡아도 좋고 어떤 모음을 잡아도 좋으니 자기가 떨 수 있는 템포로 떠는 연습을 자기 호흡 닿는 데까지 연습해라. 이를테면 아면 이게 천천히 하면 떨거든요. 떠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음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빨리 하는 게 요성인데 그게 빨리 하면 처음에 안 되니까 조금은 천천히 하면 떨릴 때가 있어요. 고개 임계, 자기의 임계점인데 떠는 임계점 그 고기에서 자꾸 떠는 연습을 일정하게 균질하게 떠시라. 이렇게 균질하게 떨면 이거는 자기 떠, 이 속도는 자기가 떨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땡겨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불균질하게 떨기 시작하면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템포를 느려서 그렇게 균일하게 떨 수 있는 시점을 연습하다가 그걸 많이 연습하다가 되면은
조금 당겨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어 하시면 그러한 재미없는 인고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한 달 정도 되면 떠오는 게 어느 정도 확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떠오는 게 또 남도창에서의 떠오는 것과도 좀 차이가 있고 남도창은 떠오르도 이렇게 오래도록 떠오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창에서는 이런 떨림 지속하는 게 없어서 남도창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조창에서 이렇게 오래 떨림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천보 천봉예 그거죠. 지금 노래 여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순간 또 손동작을 잊어버리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 다시 또 갑니다. 시작. 천봉예 예, 네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천봉예 시작. 천봉예 예, 또 한 번 시작. 천봉예 예, 끝까지 예. 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 떨어져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뒤에서 또 뻗정다리가 되거든요. 그게 아직 덜 된, 아직 그 떠오는 게 완성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아,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분 한 분씩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끝까지 떨기가 쉽지 않아요. 균일하게 끝까지 떨기. 항상 강구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하고 이제 오늘 비로소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작. 천봉예. 그렇죠. 그쪽 오른손을 했어야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천봉예 예. 이거 끝까지 떨어야지 하고 의식하면 진짜 안 들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의식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 질문 하나 해볼까? 당연히 하셔야지. 하시죠. 추정에서 저기 청녀와 들어가는 네. 고기를 음이 좀 잘. 청녀. 그리고서 살박 들 때부터 떨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 떠는 거죠. 이거 짚어도 여기서 이제 내려놓고 와 내려놓은 음을 가지고 와. 자, 그 다음에 백운 2호짜리인데 그러기 전에 천보 이게 이때 들어야 되는데요. 천보 이거 미리 들었어. 미리 들어가지고 오히려 올릴 때 짚어주는 사람 있어요. 천보 참고 있다가 천 요때는 참으라고 그랬어요. 천보 이래야 되는데
천보 이거 그 오히려 여기서 짚어 주시는 경향 그런 분이 일부 뭘 지식한 분이 있으셨어요. 시저하면서 아주 뭘 지식한 사람이 됩니다. 괜히 배워가지고. 자, 100은 이웃짜리인데 100은의 처음에 시작 또 배를 바로 해가지고 이로 모음 분리를 시켰고요. 그러나 시작하는 음은 역시 중이라는 우리가 녹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대개 하여튼 중으로 시작해요. 이 중이 인간의 음역대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음역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창키를 잡았기 때문에 여자키로서는 이게 중간 음역대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평평하다 평평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다 그래서 평시조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계속 뭐 계속 중타령 나오는 거예요. 중이라는 음으로 쭉 내려온다. 그 중태령이 아니라 파이익 요거거든요. 뒤에 기역자까지 붙어야 돼요. 이거 근데 이미 나왔었어요. 파스 또 역시 맥의 몸을 넣고 파이익 이거예요. 이 떨림은 들어 이 떨림하고 지금 같아요. 파이익 이거요. 해보겠습니다. 이 여기서는 정식으로 쉬는 데요. 이 3박은 짧지만 시작. 파이익 이거요. 이익 항상 떨다가 마무리하는 대목은 위로 치뻗지 말고 아래로 내려서 끊으라고 그랬어요. 이익 익 아래로 이익 이익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익 항상 익 내려서 그래서 파이익 이렇게 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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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에 내려가는 거지. 다시 한번 시작. 파 그 다음에 이제 발성법으로 이제 처음 나오는 속청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짧지만 이제 백운 할 때 운이죠. 넷째 박이 왼손이고 쿵패닝이니까 왼손 치면서 오 오 목을 뒤집어서 마치 이제 가상처럼 내는 거죠. 우리가 뭐 노래방이나 뭐 노래할 때 자기 키에 너무 안 맞게 너무 상청이 나오는데 이건 자기 목에 진성으로 냈다가는 망가지겠어. 그럴 때는 우리 그 뒤집잖아요 목을. 그걸 우리 국악에서는 속에서 난다 해서 속청 그래요. 가짜 소리라고 해서 가상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그건 서양 음악 발성에서 나오는 소리 용어고 우리는 속소리 또는 속성 소리성자 써서 또는 청자 목청졸 따할 때 그 청자를 써서 속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속청 발음이 여기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청 표시는 그래서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 고개 속술이 나오라 이 소리거든요. 이 정관부에서는 그래서 오 이렇게 속소리로 내셔야 돼. 이거를 높으면 나는 잘 나와 그런다고 오 이렇게 진성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속소리가 나오는 시점이 역시 넷째 박 쿵편 친 다음에 또 다섯째 박이 사이박이므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에 둘째 손가락을 또 들어 올리면서 속소리로 들어가는 시점을 잡으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오 다시 들면서 속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리고 속소리 이것도 가늘게 떨으셔야 돼요. 오 요거 일단 요게 첫 박 넷째 박에 해당하는 소리예요. 선율이에요. 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섯째 박 집으면서 순간 또 속소리예요.
속소리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난 그렇게 잔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한음만 올려서 이렇게 한번 치는 거예요. 요 음이 한음 올라가죠.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요거 짚어주면서 한 번 더 쳐서 이렇게 여기서 치면서 한 번 쳐주세요.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띄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여섯째 박이 또 쿵편이니까 이거 짚고 나서 띄어야 되잖아. 요때 진성으로 내려갈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 이렇게 할 거거든. 이게 이제 다섯째 박의 적인데, 속정 아주 짧게 내가지고 진성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앞에 넷째 박은 진성으로 갔다 속청으로 바뀐다면, 다섯째 박은 짧지만, 짧은 속청, 속소리에 이어 진성으로 바뀌게 돼. 낮은 진성으로 바뀌게 돼. 그거를, 소리의 색깔을 완전히 구분이 져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해보시죠, 뭐. 그래가지고 끝에 니은 붙여서, 후운, 여기까지. 요 두 박인데요. 자, 넷째 박이니까 왼손 들으시고, 시작. 했대요. 자, 뛰시면서, 오온, 오, 이게, 오, 처음에 시작했던 이 선율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 요게, 오, 처음에 시작한, 넷째 박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음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다시 보세요. 오, 온, 요거예요. 해보시죠. 시작. 오온 이거예요. 예, 네. 조금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몇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 왼손만 드시고 시작. 오온 이 이거는 이미 뭐 앞에서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건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여기 속소리 나오는 거. 여기서 살짝 나오죠. 이 속소리가 이제 복잡한 시조창으로 가면 더 많이 나오고 또 뭐 이제 이 시조창 장르 외에도 정가창에는 가곡창이 있고 가사창이라고 있는데 가곡창 중에서는 남창용 가곡에는 없지만 여성들이 부르는 여창 가곡에는 굉장히 많은 속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사창도 아주 굉장히 많은 속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속소리와 진성의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잘하죠. 뭐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이렇게 막 섞이면 재미가 없어진 거죠. 소가 진성 속소리 그래서 빨리 하면 이렇게. 우리는 그거 하도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돼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까지 되실 정도로 많은 속소리를 마주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한 첫 관문. 그래서 이 평시주에서는 이렇게 아주 짧게 요기 한 번 그리고 종장 처음에 한 번 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이 맞나요? 조금 내려갔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네 방만 정식 한 호흡. 네.
여기까지가 정식 한호흡이에요. 우리가 속소리로는 음을 지속하기가 조금 쉽잖아요. 속소리로 이 호흡이 더 빠져요, 진성보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딱 네 박만 하고 쉬게 만들었어요. 자, 넷째 박 왼손이죠. 오, 이 청이에요. 시작. 오, 니. 이 악보에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대로 합니다만, 이도 두 박 떨기도 해요. 저는 두 박 떠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오, 박을 떤다. 이게. 여기는 지금 한 방만 떨게 돼 있지만 또 이 우리의 스승님이신 지금은 돌아가신 그리고 중형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예능 보유자셨던 이 책을 이 악보를 만드신 저 고 위에 있죠. 평시조하고 밑에 이양교 편 그 이자하고 양교 쓰시는 서산 분이신데 요 선생님의 또 딴 평시절 보면 요 2는 두 박으로 떨어 놓은 것이 더 많아요. 여기는 한 박으로 돼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두 박 떨림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한 박 떨림으로 그냥 악보대로 갈게요. 오 다시 시작. 오 제가 청을 너무 낮게 했구나. 오, 아, 청을 자꾸 까먹어. 오, 이거. 오, 니. 네, 이것도 한 다섯 번 반복하죠. 오늘은 여기, 요 또 진도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겠네. 해보겠습니다. 왼손 드시고. 시작. 오, 니. 네. 다시 한번 왼손 드시고, 시작. 오, 요, 후 발음. 오, 요, 음이에요. 올라가요. 호니 이거요. 자 다시 왼손 시작. 호니 다시 시작. 두 번 더 시작. 오니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오니 그러면 중장 천봉의 백운까지 한 거거든요. 백운 2호도 안 했어요. 백운까지 한 건데 중장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두 번 한 다음에 처음부터 한두 번 하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천봉 이렇게 되죠. 두 손 드시고 시작. 천봉의 연결하니까 새롭죠. 네. 연결하는 거 몇 번 더 해야 되겠다. 자, 또 한 번 하시고 시작. 천봉
한 번만 더 하고 초장부터 해볼게요. 시작. 천봉에 파익 이렇게요. 천보 요거 올라오는 시기가 좀 길어야 되는데 요새 다들 성급해서 그런지 천보 이렇게 그냥 천보 하자마자 올라가는 사람들도 전공자 중에 좀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조금 참았다가 올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하여튼 또 딴 거 들으면 아유 선생님보다는 빨리 올라가는데 라고 또 저를 뒤에서 욕하실까봐 미리 미리 또 덫을 쳐놓고 요새 너무 빨라지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또 제 돌아가신 스승님도 거기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자 초장 처음부터 네. 약보에서 그 임자가 첫 번째 악에 있는데 얘가 내려와야 돼. 어디만 그 가장 낮은 음 천 저기 청려완 보자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어디? 아닌데 지금 가르친 거 보면 거기 그거는 우리 노래 안 했어요. 그냥 들어는 황중 앞에 뭐 기프처럼 그거 한 거예요. 앞에 사람 인변의 임표현은 안 했어요. 요거는 그런데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멋을 내려고 한 자리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천보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오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첫박에서 이미 올라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 첫박이죠. 첫박이지만 첫박의 후반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엇박으로 가는 거죠. 천보 이거 하고 이거 치면서. 오를 올렸으면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았다가 이거 사입박 예비해서 들어올릴 때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이 첫박 후반부에 붙여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둘째 박은 올라간 음을 그냥 뻗게 놔두고 얘는 그냥 둘째 박 치고 짚고 있잖아요. 지금 임 첫째 박 후반부에 올려놓고 둘째 박은 쭉 뻗는 거니까 지금 그냥 노래는 뻗고 있는 거죠. 네. 녹수 처음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녹수 시작. 녹수 청산 깊은 고
여기 조금 감이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 파익 그 다음은 좀 띄우듯이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 중요로 내는 게 아니라 띄우듯이 우 좀 띄우면서 떠는 거예요. 우우우우우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 보면 파익 오 언니 고구마 해보세요. 오 왼손 넷째 박 시작. 오니 네 질문 받고 수업을 오늘도 마칠까 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아까 율명이라고 음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높이 이렇게 나열 좀 아. 이게 그거 인터넷에 12 율명 한번 치면 나온다. 못 알아먹고 세움 높이가 아니야 자기야. 그 반음씩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그 하나씩 황대태에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아니 근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딱 세 가지 음밖에 없으니 그 세 가지 음만 차례를 나열해 드리면 가장 밑에 음을 밑에 음이 황이고요. 예, 네, 적어보세요. 가장 지금 이 평시에서는 가장 낮은 음이 황이고, 황이고, 그 다음에 황을 솔로 놓으면 솔라시도 정도의 음 높이 위가 중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황과 중은 굉장히 음 차이가 나죠. 네, 황 위로 중이에요. 중자는 그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 쓴 거 그 중이에요. 그 다음에 도레 하늘만 올라가는 게 임이에요. 임. 그렇게 세 가지 음만 나오죠. 물론 여기서 태라는 음이 지나가는 음으로 나오지만 그거는 경과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같은 음이라도 서양 음악에서도 도가 있으면 도레미파 솔라시 토 한 옥타브 위가 도가 있고 도지라 솔파미라 한 옥타브 아래에 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율명에서도 같은 중이라도 한 옥타브 위에 중이 있을 수 있고 한 옥타브 아래 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평시조에서는 그 임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음에서 한 옥타브 아래 음이 나와요. 그 한 옥타브 아래 음이 나오는 것은 사람 인면을 붙여주면 그게 한 옥타브 아래 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청녀와 완 보할 때 그게 임은 임이 돼. 사람 인면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 처음에 시작했었던 천보 했었던 요 임은 사람 인면이었기 때문에 이건 음이 올라갔고 보 이건 굉장히 낮은 음으로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옥타브 아래의 음은 사람 인면을 붙이라는 건데 중이라는 음은 기본이 사람 인면이 붙어 있어요. 요 중이라는 음만 헷갈리지 마세요. 요 중은 사람 인면이 붙었지만 낮은 음이 아니에요. 황보다 중이 아까도 얘기했죠. 솔라시도 황이 솔이면 솔라시도 4도 정도의 한참 높은 음이에요. 그 중의 높은 음이 기본이 그걸 걔는 사람 인면이 붙었기 때문에 걔보다 한 옥타브 아래 음이 붙을 경우에는 사람 인면을 걔는 두 개 중첩해서 써줘요. 중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은 걔는 기본적으로 사람 인면을 하나 타고 난 게 이 중은 기본 음이기 때문에 얘는 한 옥타브 아래 음이 사람 인면에 두 개 붙어요. 그래서 이 중만 그렇지 나머지 율명은 사람 인면에 붙는 율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만 좀 헷갈리지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위에 음은 삼수음을 붙인다고 그랬는데 제일 아래인 황종음에 한 옥타브 위음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속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황은 황이다 앞에 삼수변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옥타브 위에 음을 나타낼 때는 삼수변을 붙이고 한 옥타브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의 음이기 때문에 황은 따라서 중보다 더 높은 음이 되는 거죠. 얘는 중이나 임보다 더 높은 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시 솔은 황이고 솔라시도 중이고 도레 임이고 도레미파솔 요게
산하 저 삼수변 붙은 황이지. 근데 황의 황보다 황낙도가 높은 게 삼수변 붙은 거. 네. 그래서 그 이제 읽을 때는 청자를 앞에 붙여요. 청황. 그러면 이제는 황은 황인데 청자를 붙이면 이건 한옥타 위의 음이에요. 그리고 아래 음은 탁이나 배를 붙여요. 그래서 임은 임이되 한옥타브 아래는 탁임 또는 배임 이렇게 두 가지로 거기 또 헷갈리게 두 가지 이름을 다 붙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부를 때도 구분해서 부르죠. 태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태가 살짝 나오는데 태는 경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식 출현음으로 안 보고요. 굳이 태라는 음을 음 높이가 어느 정도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황보다 한 음 올라가요. 황이 쏠이면 라가 태예요. 그러니까 중보다 낮죠 태가. 학구열에 불타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학구열에 알아야죠. 알면 좋죠. 이게 정관부가 그게 황이야. 교육이 안 되면 이게 중이 더 높은 음이야, 황이 더 높은 음이야, 알 수가 없는지 이거지. 근데 오선부는 대신 시각적으로 높은 건 그래도 콩나물대가리가 위에 있으니까 아래보다 이건 높은 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콩나물대가리는 시각적으로 이제 높은 음, 낮은 음은 보이는데 이 정관부는 그게 이제 교육되어야 어느 음이 높고 또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좀 교육이 돼야 되지. 아예 실은 황정 이거 지금 이 율명도 이거 중국에서 그대로 똑같은 한자로 써요. 단지 중국 발음이고 우리는 한글 발음일 뿐이지. 역시 이것도 중국에서 건너왔어. 그럼 궁상각칠 그거를. 아 그것도 우리도 그 궁상각칠 써요. 그건 조명으로 이거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궁전이 상전이 각전이 조 키. 우리 그 서양 음악에서 메이저 키, 장쪽 키가 있고 단쪽 키가 있을 때 그 조, 그게 영어로 키거든요. 궁전이 장 저 그 키, 그 조 개념으로 쓰고요. 궁상각치우가 절대 그 개명이 아니에요. 궁이 황종의 음높이일 수도 있고 궁이 뭐 중이라는 율명의 음높이일 수도 있어서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의 개념이지.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이해하시고 더 자꾸 얘기하면 또 차차 또 얘기할 때가 있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